내 애완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 오늘 만나볼 공룡알은 강렬한 빨간색에 파란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와, 이 무시무시한 발자국 좀 봐. 이 공룡은 커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나 봐. 누굴까? 아! 아,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잖아. 무서워. 아, 맞다. 티라노사우루스는 고기를 좋아하지. 달라고? 아. 다시 한번 던져달라고? 알겠어. 안 되는. 어쩌지? 뼈가 부러져 버렸어. 우와, 나비다. 아! 역시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서워. 안녕, 난 렉시야. 어? 내가 무섭다고? 아니, 아니. 나는 잡기놀이를 좋아하는 아기 티라노라고. 내가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내 애완공룡 벨로키랍토르 벨라.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 오, 오늘 만나볼 알은 크기가 작고 파란색이네. 이 작고 귀여운 발자국 좀 봐. 우와, 정말 빠르다. 오늘 만나볼 공룡은 누구지? 너무 궁금해. 너 정말 똑똑하다. 우와, 벨로키랍토르다. 아이고, 졸리구나. 잠시만, 내가 잘 곳을 만들어줄게. 자, 여기. 왜? 마음에 안 들어? 알겠어,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이건 어때? 어, 왜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멋있는 집이다. 아, 잠시만. 내가 금방 베개랑 이불 가져올게.
내가 만든 집 어때? 멋있지? 다른 멋있는 작품들도 많은데 궁금하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내 애완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프리.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우와, 오늘 만나볼 알은 아주 커다란 줄무늬 알이네. 이 엄청나게 큰 발자국은 누구 거지? 이 무겁고 커다란 알에선 어떤 공룡이 나올까? 와, 알이 진짜 무거워서 땅에 금이 갔어. 공룡이 너무 커서 안 보이잖아. 잠시만 기다려봐. 우와, 커다란 브라키오사우루스야. 긴 목이 정말 멋있어. 아하, 너 지금 배고프구나. 내가 맛있는 걸 줄게. 응? 고기는 싫어? 그럼 채소는? 와, 신기하다. 난 채소 싫어하는데. 우리 집에 먹을 거 진짜 많아. 많이 많이 줄게. 아,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초식 공룡이라 고기를 안 먹는구나. 에? 아직도 배가 고픈 거야? 잠깐만. 왜 안 먹지? 으아! 으아! 방귀 냄새! 안녕, 난 브리야. 먹는 게 제일 좋아.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 그렇다면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내 애완공룡 프테라노돈 피트.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오늘 만나볼 알은 보라색이네. 자. 이번 알은 하늘을 날 수 있나 봐. 자. 우와, 하늘을 나는 공룡 프테라노돈이었어. 우와. 어디 가? 너 목욕해야겠다. 거품을 씻어내자. 이번엔 또 어디가?
그건 왜? 아, 보자. 맞다. 나 엄청 크고 예쁜 깃털 있어. 오? 오? 우와. 여기에 선글라스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선글라스 갖고 올게. 잠깐만. 자. 안녕, 난 피트야. 나는 모자를 아주 좋아해. 다른 멋진 모자들도 소개해주고 싶어. 핑크폰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와. 내 애완공룡 트리케라톱스 트레보.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했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 있을까? 우와, 엄청 큰 갈색 알이다. 이번 공룡은 정말 힘이 센가 봐. 아, 그만 그만.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열어줄게. 진짜 튼튼하다. 다시 한번. 으차. 야. 우와. 커다란 뿔이 있는 트리케라톱스다. 아. 어? 이게 뭐지? 아. 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 응? 뭐 하는 거야? 아. 우와, 공룡 나무다. 나 이 공룡 알아.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잖아. 아. 아하. 뭐였더라?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아, 뭐지? 프테라노돈? 그럼 안킬로사우루스? 잠시만 기다려봐. 내 공룡 사전 가져올게. 안녕 여러분, 난 공룡 유치원의 트레보 선생님이에요. 이 공룡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이죠. 다른 멋진 공룡들도 소개해 줄게요. 핑크퐁 공룡 유치원으로 놀러 오세요.